짧고 굵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맥이 끊기는 게 많아. 금전의 운은 타고는 나셨으나 인간의 12구설이 굉장히 많고 구설수가 많고 망신수가 많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공 작두장군 김민입니다.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이 사람의 전반적인 기운이 나오는지 네. 어떤 팔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 이분 같은 경우는 연예계나 예술 이쪽으로는 맞아요. 아주 잘 맞으시는데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으실 순 없어. 완전히 탑이 될 수는 없는 사주팔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또 모르는 사람은 잘 없다. 참 희한하게. 그렇다고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맥이 끊기는 게 많아. 금전의 운은 타고는 나셨으나 인간의 12구설이 굉장히 많고 구설수가 많고 망신수가 많고 뭘 해도 뭔가가 진짜 뭐 아주 으뜸적인 탑이 아니신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이분은 네. 어쨌거나 연예인이 있으면 좋다는 뭐 도화살, 이런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진 않아도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주예요. 한소원 씨와 진아 씨의 부부관계. 선생님을 진아? 바라보, 진아가 누구야? 그 남편 이름이 중국 분인데, 진아 씨예요. 진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진화? 네. 요두 분의 좀 궁합이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보시는 또 선생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혼자 사시는 사주팔자가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남자가 끊기는 사주팔자가 아니다. 결혼을 일찍 했으면 두 번, 세 번을 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나마도 늦게는 갔지만은 꼭 굳이 아닌 인연, 조금 어려운 인연을 선택하고 만나셨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어떤 결혼을 뭐 누구랑 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진짜로. 네. 모르는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됐을 것 같고 굉장히 충이 많아. 이게 네, 누구한테? 사주팔자에 뭐가 있고 없고 사주가 어떻고 생년월일을 넣지 않았어도 둘이 부딪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으로, 인간으로, 금전으로 많이 깨지고 부딪혀야 돼. 더 많이 있는 금전도 둘이 만나면서 뭐 사업을 잘못하든가 뭘 잘못해서도 부딪히고 깨지려 운이시고 상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깨지는 운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고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시거든. 네. 고비를 많이 넘기셔야 그나마도 안정이 되는데 이 고비 넘기기가 내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 내년까지 풍파가 많다. 남자분도 약간의 철이 없긴 한데 머리가 굉장히 영특하고 비상해요. 사업적인 면이나 어떤 면으로 풀어가도 금전운이 많이 따르시는 분이시고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애기 같아. 근데 신랑한테는 조금 어른 같은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러시거든. 또 이제 궁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른쪽 상단에, 여기 또 번호가 또 그대로 있네요. 아니요, 반대요, 선생님. 이쪽이에요. 네. 여기 보이죠? 네, 여기다가 살짝쿵 또 문의를 주시면 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 함소원 씨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